그 평소에 뭐 와규 종류 좀 많이 드셔보셨어요? 일본 가면 와규 많이 먹어요. 일본 가서 한우 먹을 순 없잖아. 주문해야지. 사장님! 예. 이게 9 플러스 7 플러스 이런 건 뭐예요? 마블링 스포입니다. 근데 와규는 이제 풋불, 원불, 뭐 1등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 아, 저 숫자로만. 네, 예, 예. 작업하면 그게 딱 다른 거죠. 일단 알등심 빼고 위쪽으로 두 개씩만 해주세요. 전부 다 두 개요? 네. 전부 다 두 개. 그리고 육회. 육회.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뭔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최 PD가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가 있어서 최 PD가 적어준 걸 읽으면 돼. 호주 와규인데 한우랑 어떻게 다를지. 작은 점포로 운영하는 가게인데 인적 드문 동네에서 운영하는 가게라 코로나 시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알아봤다. 우리가 한우만 먹다가 호주 프리미엄 와규 사진을 봤을 때는 등급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이 상당히 좋길래 굉장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고기를 어디서 받으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네. 몰빵해서 받는 게 아니고 네. 각 부위별로, 브랜드별로, 등급별로 그때그때 그때. 제가 마음에 드는데 그런 데서만 이제 딱 받아요. 이 호주 와규도 그 마스자카 같이 엄청 기름진 거는 기름지나요? 이거 한우 특불 이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소금은 무슨 소금 쓰세요? 감초. 아, 이게 좀 특이하게 네, 아, 묵고 하여튼 묵국 맛있네요. 아, 맛있게 드시네요. 네. 이게 또 이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는 좀 해주는 게 안 하던 거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러면 조금 이제 나도 이런 걸 먹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 이 정도면 다 익었어. 됐어. 불판에 마늘향이 100개입니다. 이제 머리 좋아졌다. 참 맛들을 또 한번 한 입씩. 갈비살 제일 높은 등급이군. 네, 갈비살 고맙습니다. 아, 갈비살 좋네. 양념이 기존 육회랑은 전혀 다른데 아주 맛있네. 채 끝인데 부위가 기름지진 않은 데인가 봐요. 감소에다가 네. 아, 그래서 기름지진 않고 담백하고 맛있네요. 맛있지? 불고기 구워 먹기 전에 그 약간 양념 살짝 비슷하게 나면서 맛있네요. 요대로 익혀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양념을 잘 하시네. 원래 요리 못하는데 5년 동안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아, 묵국 너무 맛있어요. 저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만들다 보니까 네. 결국엔 맛있어요. 저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고기가 남아가지고 버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재활용을 어떻게 볼까? 아, 하다가 이제 국을 한번 끓여봤는데 처음에 괜찮더라고요. 아, 묵국 맛있네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나무야. 아이고, 야 좋네 진짜. 먹다 보면은 알등심도 먹을 것 같다. 아, 좋네. 호주 와규도 좀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지, 와규. 근데 진짜 좋은 거를 사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기 너무 좋네. 아, 색깔을 다 없애고 갑니다. 자, 맛들 한번.
아, 좋은데? 맛있네. 맛있는데? 맛있어. 고기 아주 맛있어. 어,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맛있는데 조금 그런 씹는 맛은 조금 남아있고 육향은 좀 달라. 한우랑 이렇게 등급 좋은 거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쉴 때는 제일 좋습니다. 잡히지? 이리 오셔. 아, 맛있다. 아, 좋다. 어.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큰 게 이렇게 녹는 게 신기하네요. 와. 숙성 차이가 엄청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살치를 가고. 아, 너무 맛있네. 한우랑 또 다른 맛. 딱 그 차이는 육향은 한우가. 아주 맛있네, 진짜. 마블링 좋고, 연하고. 저 알등심도 두 개만 해주세요. 네. 한우로 약간 마블링 정도만 따지면 높은 거죠, 그 저, 촛불에 구름은 나오는 거지. 근데 사실, 감독님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훌륭해. 수입고기 이런 그런 맛이 아니야, 완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스테이크 그러지 아주 고급 고기 먹는. 확실히 고기 질이 좋네. 고맙습니다. 형님은 고소한 맛 잘 느껴지세요? 나는 사실 너무 좋아. 아, 응. 안 가려도 돼요. 반을 갈면 흐름이 끊겨.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너무 기름지고 그러면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이걸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나는 좀 자주 먹긴 한다. 어쨌든 뭐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먹을 때는 좀 맛있고 고소한 거 먹는 게 좋지. 아, 기름이 많이 튀어서 바꿔야 되나 한번? 어, 왔어? 약간 내 표정을 보면 이제 알아. 왔구나, 둘 다. 확실히 이끼 강하게 다네요. 아, 제피디가 이런 쪽에 약하구나. 갈비살 확실히 맛이 좋네. 원래 좀 기름진 부위긴 한데 기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씹는 맛도 있고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날등심이랑 새우랑 딱 따로 파지는. 약간 이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거는 최피디.
조금 더 담백한. 아우, 새우살은 녹겠다, 녹겠어. 이제 몇 점 없어. 잘 먹어야 돼. 내가 생각했던 그 알정심이 아니야. 진짜 맛있네. 그냥 기름맛만 나는 그게 아니라 그 맛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 새우살 너무 부드러워. 맛있어. 받아오는 가격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시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이게 변동가로 하면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손님들이 오해하실 만한 분들은 아예 저희 가게에 찾아오시잖아요. 한우집 갔을 때 정말 단골이 와야지 내줄 수 있는 고기를 내주는 것 같아요. 맛있나요? 사장님, 볶음밥을 해주세요. 제주식당에서 먹을 때도 꼭 몇 덩이 남겼다가 소고기 볶음밥으로. 사장님 가셨으니까 저 아쉬운 점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철판에 된장 넣어서 된장 끓여서 대도처럼 된장찌개나, 왜냐면 이 기름 그대로 있으니까 된장찌개 같은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불을 끄고 먹는 걸로. 자, 한번 잡숴보실까요? 사장님, 뭐 묵국 같은 거 주고 그런 건 안 되죠? 아, 돼요? 네. 고기가 있어야 돼, 안에. 과하지도 않고 딱 좋다. 야, 묵국하고 먹어봐. 이게 묵국이 끝물인지 더 맛있는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린데? 딱이지? 딱 좋아. 내가 좋아하는 맛집. 최 PD 맛집 아니고. 취향으로 따지면 형님 쪽에 가까운? 나는 수입이라고 해서 가성비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가성비보다는 진짜 질 좋은 고기, 맛있는 고기 먹으러 올 만한 집 같아. 한우하고 수입하고의 그런 육향이나 고기 향이나 맛이 약간은 다르니까. 한우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숙성도 잘하고, 그래서 다른 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묵국 맛있고, 마지막에 볶음밥에 고기 넣으니까 맛있지 않아? 네, 맛있어요. 된장찌개만 하나 하면 후식이 조금 다양해지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사람도. 아, 사장님 귀가 좋으세요. 욕하려고 그랬더니 딱 들어오셔서. 먹어본 사람은 아, 이 정도 금액을 내고 먹을 만한 집이다 생각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안 먹어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고기 수입이다 생각했을 때는 아, 좀 비싼데?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어본 사람은 다시 오고 싶은 집.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접근성. 욕할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도 약소하게 한 끼 먹어봤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6개 시켰잖아. 그럼 6인분 먹은 걸로 해. 150g씩 1인분 먹은 걸로 하고. 우리 저 주작하는